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일본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후지산을 잘 보았습니다.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지산을 그렇게 잘 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맑은 날씨를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수련회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저희들은 그런 정도였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축복을 주셨구나. 또 맑은 날씨도 주시고 그리고 후지산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는 특별한 은혜도 주셨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나눔을 갖는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시는 마준철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일본을 잘 아시고 일본 말도 잘 하시니까 이번 수련회를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행을. 근데 그 마준철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이번 수련회 중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선명하게 후지산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선명하게 후지산을 보고 좋은 날씨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희는 날씨가 좋고 선명한 후지산을 보았다고 울지는 않았어요. 그게 또 뭐 울 일도 아니었고 네. 뭐 너무 좋았다고 아주 참 아름다운 추억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울거나 이런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명한 후지산을 보고 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쿵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도 그냥 좋고 그냥 참 좋은 기억으로만 끝나는 일이지만 그걸 간절히 기도했던 자에게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고 놀라운 확신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다 수련회 끝나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그리고 목사님들 마음에도 심어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부흥입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새 부흥을 주시기를. 그런데 이 부흥은 기도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다 알게 되죠.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흥은 한국교회 전체, 이 민족 전체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왔을 때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셔도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른 거죠. 저는 성령집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집회 때마다 준비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부흥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새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이제는 다시는 부흥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그냥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될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자꾸만 가라앉아만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약속을 받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엄청난 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으세요. 이미 약속된 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된 복을 부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나?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귀하고 귀한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순종을 하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러 가야 됩니다. 그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이유가 없는 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이때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스마엘, 이 이삭이 낳기 전에 자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라는 모양이다. 사례는 이미 아이 낳을 여자가 아니게 됐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음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두 번 다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일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혹시 순종하지 못할까 봐 조금 더 미적거리다가는 순종하지 못할까 봐 사람의 어떤 인간의 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봐 그는 자기가 두 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목적지 모리아산까지 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 나무짐을 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리고는 그 나무짐은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넘었죠. 한참 넘었.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이 진짜 필요할 때 오히려 종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건 아마 틀림없이 종들이 방해할까 봐. 사실 주인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 중에 아유 저 사람이 노망 걸렸구나. 저 귀신 들렸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꽉 끌어안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느라고 하나님에게 순종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종들을 밑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곳이에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까지 나에게 바치는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만민이 그로 인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흥의 약속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그냥 좌절하고 맙니다. 나갈 길이 뻔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주저하느라고 인생을 헛살고 맙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평생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는 죽을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언제 오느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지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부흥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아닙니다.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극상품 포도주 맛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잔치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내놓느냐.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포도주 맛에 취해서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저 포도주가 맛이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종들은 이게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걸 그 종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을 한 사람과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모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갈망이 없다면 또는 뭐 그저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순종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소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 한 번은 설교 중에 터키 선교를 여행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리아 암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선교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은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갔어요. 지금은 교회 흔적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기 터키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안디옥 관청에 관공서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에 혹시 교회 유적이 있습니까? 그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는 뭐 교회 유적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일어나서 내가 한 곳을 안다. 저 산에 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이름을 베드로 동굴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붙인 곳이 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한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동굴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에 동굴 예배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파송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곳에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한 10여 년을 거기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 흔적이 그 동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동굴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참 그때의 흔적을 보면서 너무너무 깊은 감에 사로잡혀 계시다가 나오면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산인지는 알아야 뭐 어느 산에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관공서를 찾아가서 그 산 이름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산 이름이 뭔지 듣고 나오면서 합은 나사르라고 하는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합은 나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번역하면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산이라는 무슨 산 이름이 그런 이름이 다 있냐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산 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는 목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말하는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얻은 거죠.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쁜 것이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세일즈맨처럼 또는 이 약을 먹는 게 너무 싫은데 그렇지 않으면 병이 안 고쳐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때에 맞추어서 쓴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대단히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즐거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은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정말 하고 싶어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그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속에 그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이런 순종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싫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언제나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언제나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 사람인지 그는 참된 순종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종들을 산 밑에 내버려 두었어요.
마치 내가 순종을 못할까 봐 아브라함은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래요. 얼굴이 잘생길 것 가지고 모르겠더래요. 앞자리에 나와 앉은 것 가지고도 모르겠더래요. 질문 많이 하는 거 보고도 모르겠더래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시험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시험을 보니까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 금방 알겠더래. 한 번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썼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적 특징을 논하라.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시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을 하셨고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분이시다. 이분이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당황하게 쓰긴 썼는데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결국은 F학점을 줬대요. 시험을 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사람이구나. 시험을 봐야 아는 거예요. 이 시험이 바로 순종의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기도인지, 이게 진짜 능력의 기도인지는 순종의 시험을 같이 보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아무리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네요. 그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걸 하나님에게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메말들 사람. 그건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순종을 해보면 다 압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보면 알아요. 기도하고만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속에 생명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돼야. 그러지 않으면 순종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야만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건 순종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순종의 원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을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내려쳐서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지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것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게 믿어져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삭도 살릴 거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마귀도 다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해답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순종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가와 함께 가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건 우리가 이미 다 아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문이 된 거예요. 이삭까지 바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시험을 거두셨어요.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 없어요. 여러분, 평생 시험만 당하다가 살 겁니까? 평생 연단만 받다가 끝날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례받을 때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언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의 삶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연단도 의미가 없어요. 시험도 다 끝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를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두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를 떠날 때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수련회를 가는 것 같았어요. 수련회 때 설교자도 준비 안 했습니다. 무슨 특강도 준비 안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책도 읽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나흘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세상에 이런 수련회가 있습니까? 오직 원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수련회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자를 준비하고 특강을 준비하고 그리고 필독서를 읽고 그리고 발제를 하고 아마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우리 마음에 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짜 우리 목사님 부부가 다 주님의 임재 안에 한번 나흘을 지내봅시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흘 동안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경험해 봅시다. 이런 수련회를 할 때는 설교자를 준비하고 특강을 준비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자꾸 설교자 바라보고 특강 바라보고 읽은 책 바라보고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려니까 두 달 동안 준비가 필요했어요. 목사님들에게 두 달 동안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쓰시고 댓글을 서로 달아드리고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록하고 목사님들이 목회도 해야지요. 가정생활도 해야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수련회 준비도 해야지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수련회 가지 맙시다. 이렇게 힘들 바에야. 우리가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주님의 임재 안에 여기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그렇게 우리가 일본을 가야 진짜 주님께서 나흘 동안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다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추석 명절에 뭐라도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애만 맡기고 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부모님들이 다 화가 대단히 났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별난 교회가 다 있냐. 욕은 담임 목사님 제가 다 먹기로 하고 그래도 이게 별난 목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갑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목사 부부가 떠났어요.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이 후지산 자락에 있는 리프리 센터인데 일본 형제교회가 그곳에 조그만 기도 처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 같이 헌금을 해서 힘을 보탠 바람에 저희도 그 리프레 센터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2008년에 처음 거기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갔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 부부가 첫째 날 저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설교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나흘 동안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너무 울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탈진했다는 거 너무 울어서 그리고 또 너무 웃어서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나흘 동안을 보냈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임재는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내 생명이고 내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회들마다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놀라운 주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어요. 순종의 걸음을 디뎌보니까 놀랍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이 순종의 길을 가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한 걸음의 순종으로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성일기가 순종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순종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미 부흥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